그동안에 규제 자유특구가 하는 과정에 시장님께서 전폭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기술적으로 이렇게 군 단위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을 또 경북 PT에서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처음에 이제 여기서 말씀 보니까 너무 가지고 하고 미래의 분야가 이렇게 없어서 이제 안동에 바이오 분야가 있고 해서 특히 그런 바이오 산업의 원천 그 소재인 그 폐지나 이런 게다 90% 넘게 수입이 된다고 해서 이걸 한번 또 해보자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가지고 서울에 있던 학자들이나 이렇게 했더니 전부 다 웃었어요. 그러니까 우성이라는 그런 농촌 지역의 군이 위에 웃었어요. 우리 이스라엘도 사막인데 농사 수출까지 하냐, 농산물 과일 수출하고 하냐. 근데 농촌이라고 이렇게 시작하면 될거 아니냐 했는 게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지사님한테 정말 몇 차례 오셔서 또 우리 워크숍 할 때도 또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제 R&D나 이런 분야가 영남대학교 중심으로 많이 또 되고 지금 의성에 분원도 이렇게 연구소 분원도 만들어져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해 3월에 세포병 지원센터가 만들어지고 기업들이 이제 들어와서 있고 그리고 이제 3층에는 규제특구에 관련된 기업과 장비들이 이제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제 신고도 오면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그 세포가 먹이는 그 배지의 그 생산 공장이 그냥 말에 이렇게 이제 발간지 내에 원래 준공되면 또 이게 앞으로 이제 원료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2026년 상반기에 또는 뭐좀 늦으면 하반기 중에 일반 바이오 산업 단지가 준공되면 기업들을 지금도 유치하고 있습니다만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함께 이제 우리 단순히 식품뿐만 아니라 이제 관련 부품 그런 기업들 지금 들어와서 같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사장님께서 UCT에서 이제 그 교육 우리가 식품하면 인력도 없기 때문에 그 인력에 대해서는 이제 도에서 조정을 해서 저희들 뭐 영남대학교고 지금 우리 봉양에 이제 고등학교 마이스터 고등학교로 원래부터 돼서 이제 거기 하고 해서 이제 또 이제 고등학교 해서 그런 인력 양성에 좀 이제 하게 되면 조금씩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로 한 200억 정도 이제 예산 지원받고 군에서도 또 별도로 한 40억 예산 확보해서 앞으로 이제 4년 동안 또 이렇게 뭐 이제 해나가도록 하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뭐 시작이라 생각하고 이게 잘또 돼서 정말 소멸을 위한 좀 의상 문이 하나도 이렇게 관련되어 가지만 또 새로운 그런 부분도 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들 이제 드론 또 이제 해보니까 점점 기업들이 들어오고 해서 조금 하게 되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들도 이제 젊은 청년들 또 새로운 산업들을 연계해서 소멸 위기를 또 극복할 수 있다는 게 확신합니다. 감사드리고 사회 만들어 해보겠습니다.